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이 연극의 경숙아버지는 과연 누가 맡았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이 홈그라운드에서 연극 무대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면서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조재현 씨입니다. 아하. 이 조재현 씨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연기파 배우잖아요. 이 조재현 씨가 이번 연극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날이면 날마다 할수 있는 구경이 아닙니다. 구수한 음악과 아련한 추억, 최고의 배우의 진솔한 연기가 있는 이곳. 오늘은 여러분을 극장으로 모실까 하는데요. 경숙이 아버지가 안내합니다. 이분이 연기하시는 걸 보면 마치 제 삶이 된것 같습니다. 눈빛으로 연기하는 배우 조재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소개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눈빛이. 눈빛으로 아, 조재현 씨 연기를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저요? 그냥 뭐 눈빛으로. 그럼 아, 조재현 씨만 할수 있는 거라서 없어요. 저는. 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천년왕 촬영을 네. 마치고 얼마 전까지 그 후반 작업 녹음을 하고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서 이 경숙이 아버지를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하고 지금 공연 중에 있습니다. 극장을 가득 메운 이 많은 사람들이 연극 배우 조재현 씨를 보기 위해 집합. 이야, 저는 아직까지 웬진이네. 연극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경숙이 아버지 연극 좀 얘기 좀 다음부터는 해주세요. 네. 보시고 이제 이런 걸 하시면 그러니까요. 네, 안 보고 마치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재현 씨 무서워요. 앞에서는. 네. 솔직한 게 대수가 아닙니다. 솔직하고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좀 바쁘시더라도 그 전에 와서 바빠요, 표를 끊고 네. 학생 아니죠? 그게 중요하죠. 성인 표로 끊어야 돼요. 비싸요. 3만 원이에요. 인터넷에서 거기 가면 좀 쌉니다. 혜택이 좀 있어요. 보시고 딱 이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네. 훨씬 더그 양질의 저 진짜 인터뷰를 봤어요. 저 그러셨어요.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하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그 전에 도대체 경숙 아버지는 어떤 내용의 연극일까? 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정보가 나갔는데요. 이 6.25라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헤쳐나가는 경숙이 가족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는 연극, 경숙 아버지. 어떠십니까? 이 살짝만 봐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조재현 씨의 연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연극인 것 같아요. 경숙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근감 있고 다가오거든요. 연극을 이번에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연극을 좋아해요. 네. 연극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 연극을 작년에 봤어요. 경숙이 아버지라는 연극을. 요걸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죠. 연출관님한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좋다. 근데 참, 그 일이 더잘 되려니까. 그 이후로, 경숙이 아버지가 그 모든 상들을 거의 다 탔어요. 각종 상들을. 네. 예, 지금 나가고 다 있죠, 타고 자막으로. 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재현 씨가 하셔서 더 그런 거 아니,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좋은 연극에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뭐 누가 나와서라기보다도. 에이, 조재현 씨 나와서 같은데. 네, 겸손하시죠. 이 경숙 아버지는 말이 필요 없는 배우 조재현 씨 외에도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는데요. 구수하게 생기신 우리 박찬욱입니다. 구수하게 생기신, 아, 느낌 안 좋나, 이거. 샤프하게 생기셨다고 얘기해 죄송해요. 주시지. 이 부분은 조재현 씨보다 제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100가지 치면은 99가지는 형이 훨씬 더, 훌륭하시죠. 그러나 이제 관객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까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전공이니까, 한 가지 정도는 제가 까불 수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감히 생각하는데. 끈끈한 우정으로 뭉친 조재영과 박철민 씨. 무대에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연기 대결을 펼치니, 가장 먼저 조재영표 막무가내 댄스가 나가고요. 그 뒤를 이은 박철민 씨. 이 중독성 강한 어음으로 대응합니다. 그 까불까불거린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요 보조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네. 보조개를 가지고 굉장히 섹시하다.
남성 특히 박철민 씨한테 느낄 수 없는 섹시함을 여기서 찾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인적인 구조에 어디 한번 볼까요? 2006년 각종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연극 경숙이 경숙 아버지. 작품성은 물론이고 여기에 개성 넘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조재현 씨가 연극의 진한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야심만만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 대학로에서 경숙이 경숙의 아버지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극을 참여하는 이유는 이 소극장 연극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극 와서 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경숙이 경숙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줬던 조재현만의 카리스마. 이번에는 연극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 간만에 대학로로 연극나들이 나가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연극 경숙이 경숙 아버지였습니다.